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묻힌 최초의 선교사는 의사 헤론입니다. 헤론이 이 땅에서 순교하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묻힐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가 포구인 마포구 합정동에 묻히게 된 것이 양화진이 선교사 모이게 됐던 역사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 헤론은요, 수제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의사였죠.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제인데 교수로 남아달라는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고 신혼초에 아내와 함께 조선 선교사로 헌신해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1년 먼저 내한했던 의사 알렌이 한국에는 의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교수로 남아달라는 요청도 부귀영화도 다 내려놓고 미개한 땅 한국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갑신정변이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칼로 중상을 입었던 명성황후의 친척이죠. 민영익을 고쳐준 공으로 국립병원인 광회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광회원이 최초의 서양 병원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이고 이것이 현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광회원입니다. 병원을 세워서 의료 혜택을 못 받던 많은 불쌍한 이 땅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었죠.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 땅에서 다 일어났었기 때문에 병이 창궐했었습니다. 학질, 콜레라, 전염두, 장티푸스 이런 병들과 낮에는 열심히 싸우고 밤에는 쉬지 못하고 원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던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했겠죠. 소천하기 며칠 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600리를 걸어서 병자를 치료 하다가 면역력이 다 떨어진 채로 병자를 치료하니까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890년 7월 26일 33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소천합니다. 한국에 푸른 꿈을 안고 들어온 지 5년 만에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이 찬송시를 쓴 사람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밀러 선교사죠.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양아지 묘에게 묻혀 있습니다. 그는 1892년에 신혼이었던 아름다운 꿈을 한국으로 옮기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사명으로 알고 낯설고 척박한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아들을 기다리는데 한국에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생상태가 워낙 열악해서 이 아들을 8개월 만에 하나님께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902년 3월에 둘째 아들을 얻었지만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은 그 이듬해에 그 민내와 선교사님의 아내가 38세의 일기로 소천합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조선 땅에서 두 아들과 아내를 잃어버린 것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황당해서 선교사에게 조롱반 위로반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작시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으로 화답을 했죠. 자신의 슬픈 감정이나 어려움을 해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 그리고 양화진에 묻혔던 선교사가 민노아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 열전을 읽으면서 왜 한국 미안한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수고를 감수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과연 가능한 일일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그들 가슴 속에 복음이 비친 자라는 채무의식 때문이었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채무의식으로 복음 하나를 들고 전 세계를 누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로 불러주셨는가? 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이 사실에 주목하며 늘 질문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사도라고 말하지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구원받은 것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할 일이기 때문에 저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이유를 실제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인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임금들, 아직도 율법주의에 푹 빠져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방인, 복음을 들어야 될 임금들, 복음을 알아야 될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것을 바울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배웠다고 교만한 적 없이 늘 겸손하게 하는 말이 저는 빚진 자입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빚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엄청난 이익이나 유익을 챙겼기 때문에 그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채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유익을 받은 적이 있다든가 돈을 꾼 적이 있다든가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 때문에 빚진 자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바울이 수고를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바울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할 일이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여기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아 여기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저를 통해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 저의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점점 깨닫기만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무의식이 회복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3 깨닫기 시작하고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묻어져 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하기를 복음을 위하여 40에 하나 가뭄에를 5번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에 맞았습니다. 한 번은 날아오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3번은 파선의 위험이요, 가는 곳마다 바다의 위험이요, 동족의 위험이었습니다.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이 정도 하면 열심히 일했을 법도 한데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런 수고를 하고도 어떻게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채무의식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채무의식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880년대에 한국에 내한한 선교사들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졸업했던 에리트들이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도 부지기수로 돌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이 세계 3대 번역 성경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왔지만 파란 눈, 하얀 백인을 기피하는 한국 사람들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인을 기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온몸에 누런 진흙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 돼지우리 같은 곳을 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통에 가던 몇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많이 배웠는데, 의사도 있는데, 당신네들 나라에 가면 명예가 보장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생명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그들을 한국에 오게 만들었고 양아진 선교사 모에게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채무의식을 새롭게 각인하며 살 것입니다. 부디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빚진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